슈퍼맨이 돌아왔다 324화 슬기로운 육아생활 곰액살이 가득한 어느 날 처음으로 만나볼 가족은 누굴까요? 야하 처음 보는 집이네 어머나 깨끗해라 새로운 슈퍼맨 살고 계신가 봐요 남자이 누가 봐도 남자이 집이에요 어머나 물고기와 우와 저렇게 화분이 많아요? 아버님이 좀 나이가 있으신가? 아무도 없는데? 와 아버님이 키가 크시네 등과 어깨에서 아버님의 좀 나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어머나 어머나 아니 근데 이거 한두 번 해보신 손실 아닌데요? 뭐해? 어? 어? 엄마다 고기 굴러 고기? 어? 아, 어머나 늦둥이 보셨 고기를 이따 구워야지 국거리 쓰고 슈퍼맨에서 배우던 어? 어? 잠깐만 늦둥이네 하여튼 내가 해주는 갈비 잘 먹더라고 자기가 해주는 거 고기만 잘 먹어 다 근데 잘 저기 먹어. 이분이 슈퍼맨이신 제가 제 방송을 잘 안 봤나? 일어나셨어요? 어머나 어머 이 점입 가격 와 3대가 사시는구나 아이고 아 주인공이 나오는구나 어 누구야? 어머 잘생겼어 어, 와 뭐야 아니 그 배우 김정은씨 닮았어요 어 진짜 올해 6살인 이든이는요 훈훈한 미소만큼 운동실력도 훈훈한데요 아이스하키래요? 어머 와 스포츠맨이구나 늦둥이라 운동을 많이 시키셨나? 어 그렇지 카메라 처음 보지 또 낯설지 안녕히 좀 있어요 이게 누구야? 어우 인사도 잘하고요 이리 잤어? 우리 이든이 무슨 꿈 꾸고 잤어? 집에 이불 걷고 얼굴 대고 아이고 진짜 그런 꿈 꿨어? 이불 덮고 반기기 역시 여섯 살 아 여섯 살이구나 우주? 우주로 날아갔어? 할머니는 어? 할머니는 아 할머니 어머나 잠깐만 그러면 4대가 살아요? 할머니는 그러니까 3대가 아니라 4대가 전에 우리 사시거든요 맛있는 냄새 나네요 잘 주무셨어요? 네. 주무셨어요? 네 예. 맛있는 냄새 나네 아니 잠깐만 어, 일단 혹시 누가 할머니가 안아줘야지. 잠깐만 여기 뭐 여기 공동체 뭐 그런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주거 공동체 이런 건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돌이 밥은 안 치셨나 보네 사돌이 밥은 안 치셨나 보네 아 사돌 대박 증조 할머니부터 손자까지 4대가 함께 사는 집에 친정 부모님까지 오신 거예요? 와 정말 대가족이네요 어? 박성혁 누구예요? 박성혁? 아 이분이 진짜 슈퍼맨이시군요 네 슈퍼맨이 제일 늦게 일어났어요 알았어 누굽니까? 박성혁 누구예요? 박성혁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뮤지컬 배우 민호혁씨 큰 키와 훈훈한 외모는 물론 호소력 짙은 감정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뮤지컬뿐만 아니라 불후의 명곡에서는요 최다 연승 올킬 역대 최고점까지 기록한 불후의 최강자이기도 합니다 오, 뮤지컬 배우 민우혁 씨가 스페셜 슈퍼맨이셨군요 아빠랑 캐치볼 하자 이걸로 어, 근데 눈 뜨자마자 저렇게 놀아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여기다가 딱 넣는 거야 아 맞다 야구선수 출신이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든이가 그렇게 운동들을 다 잘하는구나 대박! 우와! 브레이크! 어머 웬일이야? 어 왜 이렇게 정확해? 아니 보통 아니야, 집에서는 못하게 하거든요 엄마들이 어디야?
이게 준비야. 딱 준비했지? 그다음에 이쪽 다리를 들어. 이 반대쪽. 어. 들고 나가. 오, 그렇지. 봐요. 그렇지. 그렇게 던지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던지는 거야. 아, 알겠어. 와인드업! 와인드업! 오, 완벽해요. 자세 좋고. 가자. 아니, 아빠가 또 쪽을 또 받아주시네요, 또. 처음 했는데 이렇게 빨리 좀 놀랄까? 그래, 처음 했는데 이렇게 놀랄까? 이 운동신경은 타고 태어난 거네. 누가 외할아버지고 친할아버지고 도저히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은 무슨 날이게? 엄마 생일. 어? 엄마 생일. 아, 오늘 엄마 생일이구나. 어쩐지 아침부터 바쁘더라. 어머나, 요리가. 오, 맛있겠다. 진주 할머니 식사하세요. 아이고. 아빠 거 어떤 거 하고 싶어? 뭐요? 아빠 거 어떤 거 하고 싶어? 아, 아빠 거 생일 파티니까 꽃갈 모자 필수 필수. 그래, 아빠. 아빠 이거 껴? 밝아질 것 같은데. 아이고, 아빠랑 똑같이? 귀여워, 토끼다. 아. 토끼 쌍둥이다. 할아버지들까지요? 아유. 요상 할아버지 예쁜 할머니니까. 가족별로 이게 다 있어. 어, 이거 한번 하라고? 아, 이렇게 대가족이 사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할머님이 참 정정하시네요. 정말 고우시고요. 아니 근데 주인공 어? 아직도 안 일어났어요? 뭐야? 일어나 밥 먹자.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시지? 주인공이 나가십니다. 주인공이 나가십니다. 아, 오늘의 주인공 이세미 씨. 아, 어머나. 이세미 씨는요, 걸그룹 LPG 출신으로도 유명하시잖아요. 결혼 후에는 쇼핑 호스트로 또 한 번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지금은 둘째 출산을 앞두고 아기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6살 박이든의 아빠, 그리고 곧 있으면 태어날 우리 사랑이의 아빠, 뮤지컬 배우 김인우 역입니다. 네, 엄마 이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역 아들 박이든입니다. 귀여워. 2012년 11월, 100년 가약을 맺어 어느덧 결혼 9년차가 되었는데요. 야, 참 근데 신혼 같네요. 저는 2015년도에 이든이가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든이가 한참 자랄 무렵에 혼자 있는 모습이 굉장히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야, 우리도 이제 둘째를 가져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1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네, 곧 있으면 태어납니다. 앉으세요. 우리 이거 이든이가 어, 드디어 이든이네. 4대 가족이 모두 모였어요. 못 살아. 언제 주무셨어요? 세미 산 좀 봐요. 사돈은 새벽에 일어나셨네. 시부모님이 이제 임신한 며느리를 위해서 생일상을 이렇게 불킬게. 야, 여기서 조금 어렵거든요, 노래가. 비세요. 이든이 건강하고 이제 사랑이도 태어나는데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 최고의 소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오, 고맙습니다. 또 있어? 하나, 둘, 셋. 어, 긴장돼. 세게, 세게. 아, 저기.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어, 쉽지 않아요. 더 놀랐어. 장모님, 우리 세미 예쁜 딸 어, 저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 이거 내가 받는 거야? 내 꽃가지도 저기 있다. 어, 빨리 가지고 와, 얘들아. 빨리 가지고 와.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딸을 한 5명 넣을 걸 그랬네. 그리고 이거. 센스 있다. 우리 사랑이
잘 나죠? 어, 여기다. 어? 이대희도 엄마 생일 준비했어? 아, 여기 선물을 봉투로 가는구나. 고맙습니다. 이대희 거 편지야? 네. 우와, 박이든 엄마 사랑해요. 아, 저게 최고죠. 하트에 색칠도 했네. 진짜 멋있다, 이든아. 이거 이든이가 만든 거야? 하나 보면 돈이 많이 있어. 진짜? 우와. 이거 뭐야, 이든아? 진짜? 어, 돈이 있어. 너 이거 돈 어디서 뺐어? 자금통에서 뺐어? 고마워, 이든아. 조금밖에 못 넣어서 이따 점심 나가서 먹어, 셋이 나가서. 야. 오늘의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생일선부터 선물까지. 우리 며느리 생일 축하해. 우리한테 큰 선물 줘서 고맙고 사랑해. 아니 근데 양가 부모님 조금 닮으셨어요. 진짜. 부부도 닮고. 사랑하는 딸 생일 축하해. 지금처럼 예쁘고 행복하게 살아. 뭐가 다 무겁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진수성찬 즐기시네요. 맛있다. 너가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데. 근데 엄마는 이든이 챙기느라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중인공인데. 너 여기서 편하게 먹어. 아, 역시. 이들 아빠랑 먹자. 아, 잘해 잘해. 근데 출산 열흘 남았으면 저 정도 해야 돼요. 맛있다. 엄마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푹푹 하시는 거. 맛있는데요? 맛있다. 이든아, 우리 방학이니까 집에 친구들 놀러 오라고 할까? 그래, 좋다. 어. 누구누구 초대하면 좋을까? 유진이, 허와, 그 다음에 이아리, 에이즈, 시우랑, 이연이. 근데 왜 유진이가 제일 먼저 나왔어? 아, 맞네. 아, 맞네. 네, 걸린 거예요, 걸린 거예요. 여자친구 있구나. 아이, 뭐 마음이 이렇게 나온 거죠. 비밀, 비밀 지켜줄게. 아빠한테만 얘기해봐. 아, 웃는 게 예뻐서? 아, 그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못 들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못들었어. 그러면 서하는? 서하는 알코올 때문에. 어머나! 유진이는 웃는 게 예쁘고 서하는 얼굴이 예쁘고. 왜? 할아버지한테 얘기 좀 안 돼? 어, 엄마도 궁금하다. 할아버지 할머니 궁금하셔가지고. 서하는 얼굴이 예쁘대. 아, 얘기하면 어떡해요! 유진이는? 웃는 게 예쁘대. 웃는 게? 아, 비밀이 없어. 야, 근데 아빠도 웃는 게 예쁜 여자 좋아해. 봐봐, 그러면 엄마 봐봐. 나는 웃는 게 예뻐 안 예뻐? 오오오. 그럼 예쁜 할머니는 웃는 게 어때? 그러면 최현숙 할머니는? 이든 안 웃는. 너무 어렵다. 어렵지, 이걸 누구를 뽑아요? 우리가 곤란한 질문을 한 거야 이든이한테? 뭐가 좋지? 애기 잘 넣고 오겠네. 그럼 생일날 든든히 먹고 가서. 축하해, 자고자라고. 우리 집이 딸이 너무 귀해가지고 아빠도 형제고 할머니도 딸 처음이지? 딸 있는 사람은 부럽더라고. 노인네 안에서도 뭐도 딸 자랑은 해도 아들 자랑은 안 해. 아, 요새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태어나면 제일 뭘 하고 싶어? 내가 옛날에 애기 때 좋아했던 그 하얀색 에미넴 같은 거 조그만 그것도 주자. 그게 뭐지? 하얀색 초콜릿? 응. 아, 사랑이 그거 주자고? 응. 그래? 어머나, 사랑이 여동생을 위해 벌써 뭘 해줄지 계획이 쫙 세웠어요. 처음 동생 태어나면 힘들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누가? 엄마가, 아빠가, 이든이가? 내가. 니든이가 힘들 것 같아. 봐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으면 어떡해. 아니면 설문서에서 이미 오빠로서의 준비가 다 돼 있구나. 동생 어떻게 봐주는지. 까먹을 수도 있어. 어머, 귀여워. 그렇게 생각을 다 하고 있었구나. 니든이가 동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직 몰라서. 그래서 힘든 거구나. 다 크기는 컸네. 야, 저런 것까지 벌써 고민을 다 하고. 효자네. 밥 다 먹었는데 치우지 말고 나오라고 해주고. 아유, 지금 뭐 출산 임박했는데 앉아 계셔야지. 이게 뭐야?
벨. 이거 뭐예요? 응? 벨이요? 울주거나 핸드폰 주거나 할 때. 아, 시키라고? 아, 그러면 엄마가 여기 있다가 힘들 때 이걸 딱 누르면 이리가 와서 도와주는 어머나. 거야? 엄마가 몸이 무거우니까. 아, 진짜? 그럼 테스트 한번 해봐도 돼? 양말 갖다 주세요. 빨리 뛰어가서 갖고 오는 거야. 아니, 이거 엄마를 위한 너무 귀여운 이벤트인데요? 뭐해? 이 양말 갖다 준대. 우와! 오, 진짜 해주네? 어, 신겨주는 서비스까지, 와. 아이스크림 주세요. 어, 벨,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습니까? 내가 먼저 왔다. 이 시스템 너무 좋아. 내가 먼저 왔다. 어? 내가 먼저 왔어. 아버님들도 오셨어. 어머나. 아버님들도 오셨어. 아, 한 대를 부르는 얘기예요. 나는 이등이 나오는 줄 알았지. 할아버지 끝까지 오는 줄 우리 집 남자들 다 왔네. 아니, 집안 남자들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이재민이 1등이네. 나 엄마 다리 좀 주물러주면 안 돼? 오케이. 아이스크림 아빠 갖고 있을게. 아빠 왼쪽. 아, 아빠가 왼쪽. 아빠 여기? 아이고, 저 작은 손으로. 아우, 좋다, 야. 누가 더 시원하게? 이든이가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아빠가 더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시키려는 작전이에요. 이든이 진짜 멋있어. 이든이가 엄마를 위해서 다 해줬네. 산타 할아버지처럼 수염이 났네. 아빠도 이거 묻혀봐. 고양이. 고양이. 엄마 일로 오세요. 할머니 불렀어? 증조 할머니는 이든이가 꼭 저렇게 챙기네요. 이든아, 할아버지가 이든이 태몽을 개구리로 꿨대, 개구리. 엄청 예쁜 청개구리. 엄청 이뻤어.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 손으로 이렇게 탁 뛰어왔대. 어, 진짜? 저기 사랑이 태몽은 누가 안 꿨어요? 사랑이 태몽 나는 안 꿨어. 할머니, 응? 사랑이 태몽 안 꿨어요, 태몽? 뭐 그때 뭐 태몽인가도 모르지. 밤 나무고 있는데 가서 밤을 주우고 밤? 질이 확 난 대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강을 건네가야만은 간다는데 강을 못 건네가고 그냥 도로 건너가면 안 돼요. 이만한 그 강을 건너지 마. 할머니! 강 절대 건너지 마. 큰일 날 뻔했네. 할머니가 꾼 게 태몽인가 보다. 아, 할머니가 꾸셨네. 오. 할머니! 왜? 태몽이야? 밤 죽는 꿈이 사회적으로 되게 부와 명예, 재력 그런 좋네. 것들을 갖고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거래.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꿈이네. 가졌어. 이든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 아빠. 아빠가? 맞았어. 그럼 사랑이는? 우리가 셋이 생각했잖아. 하기요? 이든이가 이음이가 제일 좋대. 이음이라는 뜻을 그걸 봐야지. 그걸 보고 선택을 해야지. 이음으로 해볼까? 기다려봐. 박이음. 내가 해볼게. 이름이 굉장히 예쁜데 뜻도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박이음. 뜻은 너무 좋은데? 기쁜 소리. 이음. 아, 그거가 제일 행복한 소리 없네. 발음 음향이 오 매우 좋은 이름이래. 그래요? 전체 운이 야, 이거 뭐야? 왜요? 별로예요? 장명수에서 진 이름만큼 너무 좋은데? 그래?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재물을 쌓아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르고 할머니! 응? 할머니 태몽이
맞나 봐요. 그러네. 뭐 그런 것도 다 나와. 그러니까 내용이 같아요, 지금. 복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잘 만나지. 이영아. 이든이가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게 박이든 박이름. 아, 너무 예쁘네요. 신발 사주면 좋대. 그러니까 신발 사줘. 우리 돈 있어요. 할머니 마음, 할머니 마음. 아니, 받아요. 받아요. 저건 돈이 아니에요. 신발 사주면 좋다고 그래서 사주는 할머니 마음, 사람. 내가 기분 좋아서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 가족의 사랑이 너무 따뜻하네요. 우리 병원 가야 돼? 식구 준비하자. 일로 와. 아빠랑 씻을게, 아빠랑. 아빠랑 씻을 거다. 빨리 준비하자. 가자, 가자, 가자. 여기 손 있다. 약간 주먹 쥐고 있는 출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병원 검진을 받는 날. 오 손가락이거든요. 주먹 쥐고 얼굴 앞에 서는데. 어떡해. 중요한 거는 태반 모양 자체는 상당히 무서운 편이세요. 무서운 편이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많이 안 좋은 상황. 태반을 떼고 나면 출혈이 많을 것 같다. 태반이 문제인데, 태반이. 응급 수술이 되면 준비할 게 다른 산모님들보단 좀 많으시니까. 출산 당일까지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둘째 이은이의 탄생. 그 눈물의 이야기가 모두 공개됩니다.